이번에 감정 좀 실어서 이거. 아이가 있으니까 그 감정이 입이 엄청 되는 거지. 네,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뭐 내리신 톤이나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얘기해주세요. 네. 그리고 제가 그 약간 감기가 걸려서 이걸 위해서 어저께 링거 투혼을 벌이면서 오늘의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약간 코인 소리야.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. 네. 목소리 괜찮아요? 네, 목소리 괜찮아요. 아, 참 신경쓰이네. 하나, 큐. 분명 살릴 수 있었던 아이였습니다. 아이들과 할머니가 이송된 곳은 전북대학교 병원. 교수 연구동에서 응급실까지는 채 5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. 오후 5시 40분 병원에 도착한 민건이. 그런데 정형외과 전공의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. 아, 다시 할게요. 마음에 안 들어. 오후 5시 40분 병원에 도착한 민건이. 오후 5시 40분 병원에 도착한 민건이. 그런데 다시 할게요. 죄송한데. 그런데 다시 할게요. 정형외과 전공의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. 다시 할게요. 지금 뭐 지우지 말고 그냥 가보겠습니다. 네. 그런데 정형외과 전공의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. 지역 응급의료 최후의 보루인 권역별 응급의료센터.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전북대병원은 응급환자를 최종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. 가면 살 줄 알았죠. 발만 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. 오, 잘했어. 야간 응급 수술에서 두 건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어. 다 거짓말 안 치는 거지. 뭐가 추워가 보이지? 내가 죽었잖아. 어쩌라고? 누가랑 맞고 싶은 거야 지금?